7천여 개의 섬이 태평양 한가운데 보석처럼 박혀있는 나라 필리핀. 살아있는 대자연을 느낄 수 있는 곳. 하지만 푸른 바다, 그것만이 전부가 아닙니다. 루손섬 북부 산악지대 곳곳을 채운 계단식론 라이스 테라스. 경이로운 그 자체이고, 곳곳에서 만나는 축제 속에는 그들만의 독특한 문화와 역사를 담고 있습니다. 7천여 개의 섬, 그리고 7천여 개의 이야기가 있는 땅. 아름다운 풍경기에 숨겨져 있는 진짜 필리핀의 모습을 찾아 떠나는 여행. 오늘의 여정은 피나투보 화산 지역입니다. 화산 대폭발 흔적을 쫓아가는 길. 그 길에서 검은 영혼, 아시아의 피그미라고 불리는 아에따족의 삶을 보고 칼데라오의 아름다운 빛을 만납니다. 환태평양 화산대에 속한 필리핀은 언제 폭발할지 모른 활화산이 곳곳에 있습니다. 모두 22개의 활화산 중 그 절반이 넘는 12개가 루손섬에 있고 피나투보 화산이 그중 하나입니다. 오늘의 첫 여정은 피나투보 화산으로 가는 관문인 탈락시 부근의 작은 도시입니다. 마닐라의 서북쪽에 위치한 작은 도시 몽카다. 몽카다는 피나투보 화산에서 30여 킬로미터 떨어진 곳에 위치한 작은 도시입니다. 91년 화산 폭발 당시 피나투보의 산 정상에서 40km 반경의 지역까지 피난 명령이 내려졌고 많은 사람들이 마닐라와 캐손 지역으로 대피했습니다. 인구 5만 명이 살고 있던 몽카다의 주민들도 같은 처지였습니다. 당시 이 주변은 화산재로 뒤덮였고 복구하는 데만도 수개월이 걸렸다고 합니다. 화산 폭발로 인한 상처는 어느 정도 회복이 됐지만 몽카다 사람들은 10여 년 전부터 마을 축제를 열어 그날을 기억합니다. 그들은 화산 폭발이 신의 노여움을 사 벌어진 일이라 생각한답니다. 축제는 그 신을 위한 자리입니다. 3일간 열리는 축제의 곳은 몽카다 시내를 관통하는 가장 행렬입니다. 초등학생부터 대학생까지 시민 모두가 참여하는 시간이죠. 생선 행렬 다음으로 모내기 행렬이 그 뒤를 잇습니다. 필리핀 사람들이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변홍사. 새끼 식사를 반드시 밥으로 해결하는 필리핀 사람들에게 쌀은 삶을 채우는 음식 이상의 신성한 작물입니다. 지금 이렇게 날씨가 뜨거운데 우리나라는 아직 시도 안 부렸는데 이쪽 나라에서 벌써 이런 축제를 하니까 좀 의아하기도 한데 열대지방의 특색인 것 같아요. 아열대 해양성 기후의 필리핀은 1년 내내 습도와 기온이 높은데요. 건기인 요즘 기온이 25에서 26도로 우리나라 초여름 같은 날씨입니다. 여행하기에 이보다 더 좋을 수는 없습니다. 가장 인기 있다는 관악대 행렬입니다. 관악대는 스페인 식민 시절에 들어온 문화입니다. 1571년부터 330년간 스페인의 통치를 받은 필리핀은 국가명도 당시 스페인 왕이었던 필립 2세의 이름에서 유래되었다고 하는데요.
필리핀 사람들을 필리피노라고 부르는 것도 스페인어의 영향입니다. 스페인에 이어 미국까지 필리핀의 식민 역사는 무려 400여 년입니다. 토착 부족과 서구 열강의 문화가 뒤섞여 오늘날의 필리핀이 만들어진 것입니다. 퍼레이드의 마지막을 장식하는 것은 피나투보 화산의 토착민 아에따족입니다. 아에따는 검다라는 뜻으로 아시아의 피그미족이라 알려진 소수 부족입니다. 아에따족은 3만 년 전 필리핀에 가장 먼저 터를 잡은 부족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다음은 그들 삶의 터전인 피나투보 화산으로 떠납니다. 저는 몽카다를 떠나 피나투보 화산 아래에 있는 카파스로 가기 위해 길을 나섭니다. 새벽 6시인데도 이곳 사람들의 부지런한 생활이 벌써 시작됩니다. 아, 여기 더운 나라라 그런지 아침이 이렇게 동이 트기 전에 사람들이 마당도 쓸고 출근도 하고 또 애기들도 학교 등교를 일찍 가는 것 같은데, 그리고 한낮이 되면 약간 또 쉬는 분위기가 또 조성이 되고. 피나투보 화산 입구에 자리한 카파스는 원래 미군 기지가 있던 지역인데요. 이제는 미군이 물러가고 필리핀 정부가 관리하고 있습니다. 이곳에서는 꼭 입산 허가를 받아야 하는데요. 눈에 띄는 아이들이 있습니다. 말레이계가 인구의 90%를 차지하는 필리핀에서 검은 피부의 아에따족은 한눈에 봐도 튀는 외모입니다. Hello. 사무소에서 입산 허가 시 소개받은 가이드 리키입니다. 리키, I'm more. 저넓게 펼쳐진 회색 풍경. 피나투보 화산 초입에 있는 타루칸 강입니다. 시원하게 펼쳐진 타루칸 강 상류 끝에 우리의 목적지 피나투보가 있습니다. 우기에는 지금 이 길들이 모두 물에 잠기고 강폭은 해가 갈수록 넓혀지는데 강폭이 500m가 넘는 곳도 있답니다. 피나투보 정상으로 가는 길은 몇 곳이 더 있는데 바닥이 드러나 있는 요즘 같은 건기에만 이 루트를 이용합니다. One village there. Yeah, Aita. Aita. Yes, the black people. There's also black people there. 11. 아에따족이 원래 살던 곳은 산이 아닌 저지대였지만 16세기 스페인 식민 통치를 피해 피나투보 화산 지역으로 숨어든 것이라고 합니다. 정복자들도 그들을 교화시키려 했지만 끝내 포기한 부족. 아에따족이 지금껏 자신들만의 문화를 지키며 살 수 있는 이유이기도 합니다. 아에따족은 그들만의 언어가 있어 공식 언어인 영어나 따갈로어를 모르는 이들도 많습니다. 아, 여기 아무래도 여기가 산골 오시마을이다 보니까 애들이 너무 쑥스러워서 얘기를